안녕하세요. 감노자입니다. 오늘은 수중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수중 컴퓨터 종류가 이게 외국 사이트입니다. 이런 데서 하면 이 금액 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배송료하고 붙으면 이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150 넘으면 이제 배송료 포함이 $200 넘으면 관세까지 내셔야 되고요. 이렇게 컴퓨터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순토도 솔직히 국내에서는 뭐 비싸지만 직구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이렇게 직구하시면 자기가 수리할 자신 없으면 뭐 사용하다가 안 되면 사설 업체나 안 그러면 이제 폐기를 해야 되겠죠. 그 배터리 같은 것도 자기가 직접 이제 교체할 자신이 있으면 직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유가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순토 되게 이야기 많이 하죠. 뭐 그러면 저렴한 것도 50만원인데 직구하면 한 30만원 그 정도 선이 되는데 이 컴퓨터가 많은데 왜 가격 차이가 되게 많냐. 어떤 거는 뭐 할인할 때 보면 9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뭐 안 그러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보면 10만원만 돼도 괜찮은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컴퓨터가 만들어진 동기가 스쿠버 한 사람들 위해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컴퓨터는. 그러다가 이제 프리다이빙 하면서 해두질 하면서 사람들이 씁니다. 제가 이제 초점을 맞는 건 해두질 할 때 필요한 컴퓨터가 어떤 거냐인데 딱 해두질 할 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수온 체크되고요. 자기가 수심 몇 메다 내려가는지 안 그러면 또 머무는 시간 그건 라이트가 돼야 됩니다. 네 가지네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기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로그는 기본적으로 어떤 컴퓨터를 사더라도 로그는 100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일반 시계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제품 이런 거 이제 저렴한 거 사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뭐 썼냐면요. 그렇지. 비슷한 제품을 썼습니다. 사용했는데 제가 자가 배터리 교체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시계는 되는데 센서 선을 끊어먹어가지고 이번에 이거 샀습니다. 왜냐면 순토 40만원 50만원 심하면 컴퓨터 100만원 우리는 스쿠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은 거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 10만원대 직구했을 때 10만원대 제품을 사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방법은 각 제품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다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컴퓨터는 가장 중요한 거 해두지 않을 때 라이트가 돼야 됩니다. 물속에서 우리 밤에 하기 때문에 이거 시간 체크할 수 있게 라이트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수심 우리 몇 미터 수심 찍는지 그거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수온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수중에서 얼마나 머물고 있는 시간 그 정도면 됩니다. 더 이상 고급 버튼 살 필요 없습니다. 이만 왜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 자동차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티코 타는데 문제 없습니다. 에쿠스 탄다고 타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 기능이 옵션에서 기능 차이입니다. 기능 한두 개 들어가고 승차감이 조금 좋아진다고 되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에쿠스 한 대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세컨 카우 사용하는 모니 좋은 거 한 10대 살 수 있습니다. 시계도 똑같습니다. 컴퓨터도 우리는 모닝급 돼 있는 시계만 있어도 물속에서 우리 해두질라는데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가 제품 자기가 뽀대내고 쉽게 말하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안 그럼 돈이
되게 많은 분이든가 안 그럼 스쿠버하고 같이 하신다 하든가 전문적 프리다이빙 같이 하신다면 좋은 거 사십시오. 그거 아니고 단순하게 해두질 날 때 쓴다. 그게 뭐 모닝급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싼 거 추천을 안 합니다. 그냥 가성비 좋은 거, 기능만 되는 거. 시계가 우리 평소에 해봐야 물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하는 이유가 센서 때문에 컴퓨터를 하고요. 쉽게 말하면 시계입니다. 일반 시계에 수온이 체킹이 되고 수심 체킹이 되고 우리가 물속에서 1m인가 1.5m 이상 들어갔을 때 몇 초 동안 머물고 있는지 가장 큰 기능은 모든 컴퓨터는 이 기능입니다. 그 다음 부가적인 게 내가 로그 기록이 얼마고 물속에 토탈 오늘 잠수했을 때 얼마 머물고 좋은 거는 여기에다가 수심층이 얼마인데 몇 메다 수심층에 얼마 동안 머물고 있다 그런 것까지 체크된 거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두질 용어 컴퓨터 사신다면 10만원 직구 가격으로 직구 이제 배송료 빼고요 직구 제품으로 10만원 초반에서 중반 20만원 이상 넘지 마십시오. 그거 쉽게 말하면 시계 배송료과 다 합해가지고 15만원 이상 넘는 거 구매하는 거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배터리요. 다음에 제가 이제 배터리 다 되면 한번 배터리 이거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토도 되게 쉽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순토 S점에 맡기면 배터리 교체하는데 5만원 들어갑니다. 최소 5만원입니다. 근데 안에 배터리 별거 없습니다. CR2032 CR3205가 뭐 그런거 배터리 쓰는데 배터리는 가격이 5천원 이하입니다. 근데 분해해가지고 다시 제조도 해주는데 5만원 6만원씩 받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고 제가 배터리가 다 됐을 때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두질 날 때 결론은 컴퓨터는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10만원 중반 직구 금액으로 그러면 국내 사면 한 20만원 30만원 되겠죠. 그 정도 제품이면 충분히 사는데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